자, 녹화를 시작하고요. 지금부터 중대 발표 좀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메이플 방송을 어떻게 할 예정이냐. 자, 솔직히 말해서 루델팡으로 이제 보스 컨텐츠 보여드릴 거는 뭐나 맞죠, 여러분? 보스 타임어택. 이거에 대해서 일단 말씀을 드릴게요. 보스 타임어택은 마약 버프 생기면 하겠습니다. 제 손으로 열심히 연습해서 타임어택 찍어볼게요. 수로! 자, 수로는 이미 했죠? 수로는 지금 전서버 1등 찍어놨습니다. 맞죠? 그리고 9월달에 검은 마법사 술플 도전. 성공할 때까지 도전합니다. 그리고 자, 물은 도장. 우리 여러분들이 궁금하신 것들이죠. 쌍 마약 버프 시즌 때 윤두님이랑 이스터님 모시고 진행하겠습니다. 물은 도장은 직접 하려면은 매일매일 돌아서 돌면서 연습해야 되는데 일단 제 스타일이 아니에요. 연습 모드가 있는 것도 아니고 보스는 연습 모드가 하루에 20회라 괜찮거든? 근데 물은 도장은 진짜 이거 하루에 3번밖에 안 되고 존나 일단 재미도 없어요. 그래서 이거는 좀 기다려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마약 버프 있을 때 확 찍어서 80층 봐야 그게 감동이 있지. 마약 버프가 없으면 80층 얼굴 잘 못 볼 거예요. 자, 2번 라하팡에 대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정확히 정리해드릴게요. 레벨 241입니다 현재. 이제 육성을 투자를 좀 해야 돼요. 맞죠? 그래서 레벨업을 해야 되고 부캐릭 지금 루델팡급 풀셋 23성만 조금 달려요. 이미 아이템은 다 맞췄어. 얘도 이제 전승만 남은 상황. 그래서 얘는 열심히 육성하고 틈틈이 상위 보스도 갈 예정입니다. 자, 세크팡 아이템 팝니다. 연락주세요. 일단 내 캐릭이지만 내가 흥미가 없어요. 블래스터 할 때랑은 기분이 달라요. 자, 7흙을 한 개를 끼긴 했어요. 거대한 공포. 자, 그리고 마지막 이유. 루델팡 만렙도 찍기 바쁜데 3캐릭이나 육성하기가 너무 힘들어요, 한 개 전에. 그리고 아크는 부캐릭이긴 한데 내 스타일과 다르게 놀금 오작했어요. 아이템 30포도 많이 끼고 있습니다. 좀 약해요, 내 캐릭터 치고는. 그러니까 이거를 보여드릴게요. 블랙은 지금 루델팡급이에요. 아이템이 여러분, 이거 템 존나 좋아졌어요. 진짜 미쳤어요. 봐봐. 야, 도미 추업 전승 남았어요. 윗점 33퍼 LED 이탈. 이거는 23성 하고요, 하다가 터진 거고. 몽벨도 33퍼, 상위 33퍼 LED 3줄 92에 6%, 공격력 6에 힘 2작 정도 하고 있어요. 그리고 바지는 이제 루델팡 거 가져올 겁니다. 루델팡 거 끼게 될 거예요. 23성 모자는 현재 23성. 옛날에 루델팡이 끼던 거. 뭐 루컴마 33퍼에 854 추업 전승 존버 중입니다. 블레도 템이 지금 존나 좋아요. 예, 얘도 지금 템을 미친 듯이 만들어놨단 말이야. 엠블렘도 루델팡급이에요. 근데 아크를 들어가보자. 자, 아크는 보시면은 엠블렘도 클라스가 뒤졌어요. 에디 00댐 그죠? 근데 아크 보조무기가 좀 좋아. 일단은 이거 아크템은 여러분들 전부 다 파는 게 맞지 않나? 일단은 윗점 33퍼 아닌 거는 전부 다 파는 게 맞다고 봐요, 저는. 우리 생각을 해보자. 어차피 나는 이제 부캐릭 33퍼 아니면 안 쓸 거야. 애초에 처음부터 맞출 때 무조건 33퍼만 쓸 거예요. 그게 맞아. 33퍼로 뒤바꾸려다가 나중에 바꾸려다가 진짜 루델팡처럼 고통받아요. 그래서 천천히 모든 아이템을 모은다는 거지. 일단은 요거 팔고요. 왜냐면 견장 빼고는 다 30퍼야. 인정하십니까? 견장 보조 빼고 다 팔게요. 그러면 아크는 안 접을게요. 그럼 여러분들 말대로 안 접고 일단 놔둘게요. 그냥 아이템을 좀 좋은 것만 모아둔다는 느낌으로 갈게요. 거공이랑 마기랑 낀 거 아까우니까. 블래스터랑 아델을 육성을 좀 중심으로 두고 아크는 일단 아이템을 열심히 좋은 걸 모아둘게요. 나중을 위해서. 거공 아까우니까. 오케이, 그러면은 견장 보조무기 무기 제외 전부 다 판매하겠습니다. 솔직히 나는 결국 부캐릭이든 뭐든 키우던 간에 아이템에 뭔가 하자가 있으면은 결국 아이템을 나중에 바꾼다고. 또 윗점 30퍼에서 33퍼 돌리려고 지랄할 거야. 그럴 바에 그냥 아예 33퍼를 꾸준히 모아서 추업 전승을 해놓고 그런 식으로 아이템을 모을게. 육성은 먼 훗날 좋은 아이템이 다 모일 때, 루델팡 라하팡 육성 끝났을 때 먼 훗날 하겠습니다. 먼 훗날. 오케이, 오케이. 자, 그러면은 자, 첫 번째 계정입니다. 이게 여기 첫 번째 계정이고요. 자, 계정을 더 만들 겁니다. 네, 네. 앞으로 방송의 방향성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계정을 더 만듭니다. 단점부터 말씀드릴게요. 부캐릭을 앞으로 계속 육성할 때 유니온이 힘듭니다. 유니온을 다시 키워야 되는 단점이 있죠. 근데 장점, 계정을 두 개 동시에 접속해서 육성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반 시청자분한테도 부주를 맡길 수도 있다는 거죠. 자, 여러분들이 지금 물음표 띄우시는데 자, 제 말을 들어보세요. 지금 아델도 레벨 300 찍어야 되고 블레도 270 찍어야 되고 아크도 찍고 부캐릭을 어떻게 또 만들어요? 지금 블레스터도 레벨 240인데 이게 맞아, 얘들아. 블레스터 육성할 때는 또 아델 육성 맡기잖아요. 그치, 그치. 그래서 좀 여러 직업 상위 스펙을 좀 막 노리는 거지. 자, 첫 번째 계정은 육성 캐릭이 3개입니다. 두 번째 계정부터는 육성 캐릭 2개만 하겠습니다. 한 개 또는 두 개. 부주 맡기는 거 대리 관련 정책 바뀌면 어때요? 그럼 그때 안 하면 되죠. 그때 안 하면 되죠? 그럼 두 번째 계정에 만드는 캐는 팬덤인가요? 그걸 아직 지금 정하진 않았는데, 자, 우리 여러분들 생각은 어때요? 이게 맞죠? 계정을 나눔으로써 또 장점이 하나 더 있어요. 육성을 따로 볼 수 있으니까 얼마나 편해요. 띠니가 루델팡을 만약에 도와줘, 육성을. 그럼 나는 또 이 두 번째 계정으로 또 육성을 할 수도 있는 거고. 맞잖아요. 얼마나 편해요. 컨텐츠 더 빨리빨리 나오고. 또 두 번째 장점. 프라임 두 번 받아요. 계정을 늘릴수록 프라임을 여러 번 받습니다. 뭐 프라임 선물 두 번 가능하고요. 그리고 하나 말씀드릴게요. 부주님한테는 무조건 감사합니다. 매소만 드리겠습니다. 네, 매소만 드리겠습니다. 매소만. 운영 정책을 준수하겠습니다. 영주님 돌아오시면 셋이서 사는 거야. 영주가 오면은 만약에 뭐 제 직원으로 또 올 생각이 있으면은. 아 근데 영주는 요리사 시키고 싶은데. 아, 좀 집밥을 먹고 싶은데 나. 그럼 매니저 필요 없고. 영주를 상디 포지션으로 두고. 혹시 삼도류 검사 안 구하시나요? No. 삼도류 검사는 괜찮아요. 예. 팬텀 확정은 아니야 아직. 근데 이제 솔직히 시청자분들 전사 많이 봤잖아요. 저. 그치, 이제 전사 많이 봐가지고 이제 전사 이제 보기 싫을걸? 이제 슬슬 직업군 바꿀 때가 됐어요. 자, 일단은 그렇고 서버는 또 스카니아인가요? 식상하게. 서버는 스카니아라고 합니다. 왜냐면은 저는 당연히 스카니아만 했던 사람이고 스카니아 팬분들이 많기 때문에 당연히 스카니아라고 하고요. 그리고 아이템도 스카니아 서버에 많잖아요. 아이템 옮길 때도 스카니아 서버 걸 가져오는 게 맞습니다. 네, 쪼레틈도 그렇고요. 맞죠? 그 다른 서버 유도하지 마세요. 나 보고 싶으면 너네가 와. 왜 자꾸 다른 서버 유도하는 거야? 자세 안 나오게 서버를 바꾸래. 그리고 모든 아이템은 루델팡급으로 가겠습니다. 23성 제외. 23성이 저렴한 부위는 다 할 수도 있음. 상의, 하의, 모자, 도미, 마이스터링. 요건 23성 무조건 가겠습니다. 옛날에는 지금 열혈팬에 일루나 있죠. 일루나가 옛날에는 형 두 번째 계정 할 때 유니온 키울 때 저한테 맡겨주세요. 형님 피를 받겠습니다 라고 말을 했었는데 내가 이렇게 결정을 하니까 지금 마음이 바뀌었습니다. 예, 저 친구가 루나 육성해야 된다고 안 된다고 하네요. 그래서 일단은 저 배신 자식이는 일단은 아니면은 그 메이플스토리 BJ분들 중에 제 두 번째 계정 부주님을 좀 구할까요? 뭐 그렇게 할 수도 있겠고요. 방제에 이제 팡이오 계정 키웁니다 이렇게 해놓고 일단 두 번째 계정 아이디는 만들어놨거든요. 들어가서 이제 세팅만 하면 되는데 근데 여러분 이렇게 판단하는 게 맞아요. 저도 방송 컨텐츠 할 거 하고 두 번째 계정으로 이제 새로운 육성 준비를 하는 거지. 지금 솔직히 당장 여기에다가 팬텀을 껴넣어버리면 레벨업 못해요. 지금 블레도 레벨이 낮은데 그죠? 일단은 오케이 이렇게 가겠습니다. 뭐 여러분 뭐 궁금하신 거 있으세요? 디스터님 별풍선 10개 감사합니다. 디스터님 뭐 출발하면 되나요? 여러분 봐봐요. 추억전 스건이 많이 남아있는데 여러 직업 윗잠 334를 미리미리 다 모아둘 예정입니다. 추억전 승까지 완벽하게 전 직업 1년 내에 끝내고자 함입니다. 자 보시면은 지금 제가 아이템이 지금 하나하나 모아두고 있어요. 나중에 이제 도석을 내가 키우기 위해서 자 92에 7% 상위 도미 인트 36%에 에디 555 23성입니다. 그러니까 전직업 거를 다 좋은 거를 계속 하나하나 가져오고 있다고. 96에 6% 럭 추업전승용 요것도 이제 윗잠 36% 럭퍼 도미를 가져오면은 바로 추업전승 내가 박아버리면 돼요. 나중에 팬텀 키울 때 넘겨주면 되는 거야. 팬텀을 키운다 하면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이제 할 수 있다는 거지. 그러니까 추업 전승권이 남아 있는데 다 안 쓰면 너무 손해야. 맞죠, 여러분? 아, 부주님 집에서 합숙시키고 방송을 같이 하러 같이 살라고? 그거는 근데 좀 아 근데 진짜로 만약에 관심 있으신 분들이 있으시면은 방송은 확실히 부주님을 언급하면서 밀어드릴 예정입니다. 또한 케이스 충전으로 인해 조그만한 컨텐츠 제공도 가능할 것 같습니다. 오케이. 자 녹화를 종료합니다.